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 자, 네. 중국이 단기 비자 제한을 해제하기로 함으로써 다시 리오프닝 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리오프닝 주가 상당히 올랐지 않습니까? 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한번 또 정부의 정책들이 또 한번 중국의 관광객들을 유입시키면서 변화를 이끌어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큰 포인트를 맞춰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일단 단기 비자가 해제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어떤 한중 간의 항공 운항이나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어떤 없던 부분들이 다시 한번 2, 3년 만에 확보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은 높을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 주가 관련된 저희가 알고 있는 여행 항공 면세점 그리고 또 카지노 이런 쪽은 어느 정도 기대감도 아직까지 먼저 선 반영되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제적인 또 수혜주를 찾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어느 정도 어떤 선 반영 뒤에 다음 변화를 또 실적과 함께 나오는 부분들 체크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그래도 실질적인 가장 큰 수혜는 한국공항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가는 어떤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차익 매물 쪽에서 좀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항공 운수 보조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크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중국으로 비행기가 가고 중국 비행기가 한국으로 오고 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 그에 따른 수혜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즉 항공기 운항 대수가 늘어날수록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회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25억대로 흑자 전환을 했는데 빠르게 턴어라운드가 됐다라는 관점 쪽에서 역시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전년도에도 어느 정도 실적이 정상화됐다라고 하게 되면 영업이 한 250억대 정도 나오는 회사로 보여지는데 근데 시총이 1,400억대 정도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회복될 현상에 대비해서 여전히 주가는 비싸지 않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가격대 한 4만 5천 원대 밑에서 눌림목 확인될 때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 목표가는 지난 고점대에서 나오고 있는 한 6만 원대 부근 정도까지는 충분히 실적 회복과 함께 들어올 수 있겠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4만 1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리오프닝 주 기대감이 선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이 나오는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 관심 종목으로는 한국공항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네. 신재생주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최근 상승이 나왔을 때 좀 못 올라간 쪽이 신재생 에너지 쪽인 것 같아요. 모멘텀이 단기적으로 부족했었는데 뭐 다음 달 미국 IRA 뭐 수정 법안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 하반기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게 본격적으로 매출 반영되는 데는 올해 될 거라 생각하고 있고 보조금이 더 확대가 된다고 하죠. 또 유럽도 보조금을 더 확대시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출 증가라든지 수익성 증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미중 분쟁 이슈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캐나다에서도 지금 좀 수상한 비행 물체 폭파했다라는 얘기가 좀 있고요. 격추했다는 얘기가 좀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신재생 에너지의 시장을 아직까지도 중국이 대부분 잡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나라 기업이 반사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순환매 측면에서 흐름을 본다라면 전풍력이라든지 좀 수소주들 조금 주목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CS 윈드라든지 상하프론테크, 뭐 범한 퓨어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상황 좀 알아봤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도 함께 말씀을 해주시죠. 네, 바이오 플러스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디톡스가 소송전에 승리를 하면서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고 또 그 소송전을 좀 확전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자유로운 기업들이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가 그러한 기업이 아닐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 바이오플러스가 그런 기업이 아닐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뭐 필러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안정적인 매출 성장세 보여주고 있고 바이오플러스의 필러는 다른 기업하고 좀 다른
형식의 제품이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시장 성장을 좀 기대해볼, 다른 기업에 위축이 되면 이 회사의 시장 성장을 좀 기대해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본격적으로 필러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이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거기다가 유착 방지제 관련해서도 매출도 계속해서 고성장을 좀 하고 있다는 거 보신다면 저는 목표가 10,000원 정도까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7,8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분할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업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필러 시장 성장에 따른 바이오 플러스 주목을 해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10,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민수 대표님. 네. 자, 이번 주 시장 전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이벤트들이 좀 있습니까? 네, 이번 주 참 변동성은 좀 커질 것이다라는 걸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화요일 날 미국의 발표되는 CPI 발표와 함께 그에 따른 또 눈높이가 어느 정도 물가가 하락하는 거에 대한 자신감을 안고 어떤 위험 자산인 주식 시장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 갈지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이번 주에 발표되고 있는 뭐 산업 생산이나 소매 판매, 미국 쪽도 마찬가지고 또 유럽 쪽도 발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표의 자신감이 확인이 돼야 다음 또 시장에 대한 기대도 같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를 하시되 아마 주 초반에 나오는 어떤 시장의 지지권들이 확인되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확인되게 되면 시장은 또 다음 레벨을 향해서 갈 수가 있는 상황에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표와 함께 움직이는 시장의 변동성 잘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CPI 발표되는 것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각종 경제 지표들도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네, 뭐 일단 전 리스크는 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무리해서 좋은 생각을 하고 시장을 접근할 필요는 없다. 특히 CPI 수정 지표도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올라왔기 때문에 물가가 가파르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채권 금리가 미국 국채 금리 10년물이 3.74%까지 급등했고요. 최근에 환율도 올라가고 있죠. 오늘도 지금 올라오면서 거의 다시 1270원 언저리까지 오고 있습니다. 기술주에 대한 어떤 고점 증후군도 나오고 있고요. 저는 그러면 일단 확인하고 시장을 접근하자. 오늘 내일 시장이 밀릴 것 같은데도 지금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이럴 때 적극적으로 현금화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50% 정도 현금을 좀 확보해 놓고 방향이 확인됐을 때 그때 다시 종목을 재매수 하는 게 맞다. 오히려 조정이 나온다라면 저점에 저가에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중립적인 시각, 조금은 더 보수적인 시각으로 일단 월화 시장을 대응하고 그리고 나서 수목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창희 대표께서도 시장의 방향성을 확인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